2020년 12월 26일 오후 11시 12분. 오늘 주말이지만 학교로 가 보기로 한 첫날이었다. 아침에 준비를 하고 나오면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했고 떨렸다. 뭔가 기분 좋은 떨림, 설렘이라기보다는 두려움, 무서움이 더 컸다. 제대로 할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못 따라가면 어쩌지? 나는 걱정이 매우 컸다. 그래서 가는 길에 연구실 건물을 찍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자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내가 지난 몇년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반드시 적용을 시켜서 내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 만들 거라고 다짐했다. 우선 오늘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연구실을 가봤다. 미리 듣기로는 교수님은 일주일 내내 무슨 일이 있어도 출근은 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리고 아직 내 자리가 연구실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수첩만 들고 가봤다. 학기도 끝났고 연휴인데다가 연말이기 때문에 뭐 사람은 없었고 굉장히 조용했다. 그래서 안 계실 수도 있겠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다행히 계셨다. 교수님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연구실에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되는지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 제일 크게는 6에서 8주 동안, 거의 2달 동안은 실험에 관련된 마우스 관리 그리고 세포 배양에 대해서 최대한 배우라고 하셨고, 그게 목표라고 하셨다. 그래서 6에서 8주, 즉두달 동안 내가 가장 포커스 맞춰야 될 부분은 이거 두 개. 마우스와 세포 배양. 세포 배양하는 세포로는 이 연구실에서는 마크로파지 모노타입, 마크로페이지, 그리고 모노사이트, 다네꾸, 그리고 NK셀. 이게 내추럴 킬러 셀인데 한글로 뭐라 그러지? 그리고 캔서, 암세포를 주로 배양을 한다고 하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 설명해주신 것들 중에 내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당연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6에서 8주, 즉두달 내로 마우스 관리와 세포 배양이 어떻게 되는지. 세포 배양을 하는 방법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라고 하셨고, 단지 6에서 8주 동안 이두 가지만 하는 건 아니고, 관련 이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실험과 관련된 논문들, 여기선 페이퍼라 그러던데, 이 페이퍼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즉, 두달 동안 나는 마우스 관리, 쥐 관리, 실험지 관리, 세포 배양하는 방법, 그리고 연구들과 관련된 페이퍼 읽기. 이세 가지를 포커스로 맞추면 될것 같다. 그 외에는 이제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내가 계획한 바에 따라 보충으로 추가적으로 그냥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추가 또는 추가적으로는 최소 이 연구실은 9시 반 출근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선택적이라고 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실험이 끝나지 않았거나 실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혹은 본인이 나오고 싶을 때 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퇴근은 딱히 연구실 생활이기 때문에 정해진 퇴근 시간은 없고, 본인이 매일매일 해당 학생들이 매일매일 플랜으로 데일리 플랜을 세운 것을 마무리하면 퇴근한다. 뭐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구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안전 교육도 들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나 형들에게 물어보고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될것 같다. 학과 사무실에서도 물어봐도 될것 같다. 이렇게 대화가 끝났고, 연구실에 가보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그 중에 한 명이 출근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기다리니 오셨다.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여러 기도 둘러보기도 하고, 적혀 있는 것도 천천히 읽어보기도 했고, 그 중에서 오늘 잠시 시간이 났을 때 집중을 했던 부분은 혈구수 측정법이라는 거였는데, 혼자서 계산도 해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찾아봤다. 80% 정도 이해를 한것 같다. 이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할수 있게 되면 해봐도 좋을 것 같다. 혈구수 측정법. 그렇게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아무도 없으니 나는 다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뒤에는 하루하루 쓰기로 목표를 했던 사자성어,
체크권에서 사자성어 하나를 붓펜을 이용해서 한번 적어봤고, 그거는 가렴주구라는 뜻이었다. 나라가 세금을 백성들한테 지독하게 걷어내서 백성들이 고통받는다라는 뜻이라는데, 그것도 한번 적어봤다. 그러고 나서는 뭔가 갔다 와서 긴장이 풀렸는지, 혹은 이제 앞으로 진짜 해야 될 목표,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진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방에서는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오늘은 이 정도? 가장 큰 이벤트는 한번 연구실에 아무도 없었지만 가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눴고, 이제 그 대화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향후 8주, 최대 두달 안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정해졌고, 이제 이 계획대로 뭔가 큰 계획, 플랜을 짜도 될것 같다. 아마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관련된 계획표를 가져온 다이어리 플래너에 맞춰 적어야 될것 같다. 내일 역시 운동도 하고 플랜에 맞춰서 하고, 부지런히 생활을 하며 건강하게 있기로 해보자. 오늘은 여기서 끝. 2020년 12월 26일 밤 11시 25분.